저희가 오늘 경기 도내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오늘은 우리 경기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 함께 저희가 가진 마음의 소회라고 할까, 이런 걸좀 표현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은 인재가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좀 사과의 말씀을 좀 겸해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침 또 신년이고, 세배를 겸해서, 사과의 뜻을 겸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로 보답드리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표현할까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어떠세요? 우리 큰, 네. 요거 좀 잠깐 치울까요, 그러면? 아, 그렇게 할까요? 네. 네. 네, 뒤로. 네. 아, 여기서 할까요? 좀 이제, 네. 아니, 그냥 돌아가시죠. 네. 저도 정치를 시작한 지가 이제 10여 년이 훌쩍 지났고, 또 아까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오랜 세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신 정치인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국가 행정 권력의 수반인 대통령의 직을 맡겨주셨고, 또 총선에서는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국회 입법권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한민국 지방 권력의 거의 대부분을 또 더불어민주당에 맡겨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세력으로서 또 혁신 세력으로서 우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개혁 진보 세력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수 있는 공정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다.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폭이 넓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로남불이란 이름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질책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랬으니까, 다른 집단은 이랬으니까 우리가 더 낫지 않냐, 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권력 대부분을 맡기시면서 기대하신 바가 있었지만, 정말로 겸허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맡겨진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는지, 의도와 다르게 그 뜻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차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비록 저희가 잘못한 게 많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분명히 있지만 과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 다시 과거로 회귀할지 국민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는 더 나은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정치인들 또 당원들 나름은 노력하지만 부족한 게 있던 것 인정합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아니 사죄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으로 신년을 맞이해서 예정이 없이 큰절을 드리게 됐습니다.